보이는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낙관론 또 회복세 관련 전망들 많이 나왔죠. 실제로 반도체 등 호황을 보인 수출의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경제 회복의 추세와 우리의 경제에 비교해서 보면 아직 낙관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3%라는 상징적 성장률을 봤을 때 우리가 어렵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봅니다. 원가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을 올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비자들의 분통을 크게 하는 일인데요. 치킨부터 라면, 아이스크림까지 요즘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음료 10개 중 8개가 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렸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 기사 뜨거웠는데요. 소비자 단체와 함께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내막 들여다봅니다. 월요일은 생생 장바구니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농수산식품 관련 소식과 장바구니 정보 전해드립니다. 2017년 6월 12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월튼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잠시 전이었죠.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일자리와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이만큼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좋아질 것이다. 또 개개의 가계소득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연구기관 또 증권사들은 우리나라가 3%대의 경제 성장률 회복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11조 원 규모의 추경 또 여러 가지 소비 심리 지수가 되살아난다라는 평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라는 상징적 회복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경제 과연 어떤 정도 규모일 거고 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GDP가 경제 성장, 소득 같은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GDP라는 말 뭐 평소에 쓰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은 각 연구기관들이나 국내외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이 GDP를 내놓고 있는데요. 기존보다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갔던 것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돌아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국내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조금씩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작년 이제 하반기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좀 많이들 내렸다가 네. 최근에 좀 올린 상황인데 그게 이제 사실 원래 전망치 수준으로도 이제 복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부 경제 지표가 좋은 쪽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그 올렸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뭐 갑자기 확 좋아진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눈에 띄는 개선 또 긍정 방향으로의 어떤 전환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에 좀 성급할 수도 있는데요. OECD가 이 G20 G20 국가 중에서 작년보다 성장률이 오르지 않는 곳으로 한국, 중국, 멕시코, 스페인, 영국 등을 꼽았다. 뭐 글로벌 투자은행 등도 좀 이런 낮게 본 면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전체적인 큰 거시경제 덩어리에서 한국 경제를 보는 부분이지만 어떻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작년 성장률 저희가 2.8%를 기록을 했는데 네. 그거보다 올해는 우리가 좀 오히려 떨어진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황은 아직도 좀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G20 국가들이 보면 대부분 이제 선진국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떨어지는 국가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도 역시 그 떨어지는 국가군에 속해 있다는 거, 그거는 외국에서 시각을 외국들이 이제 외국 기관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 지금 그렇게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증시가 워낙 그 코스피가 다시 재평가받으면서 올라가고 하니까 좀 이런 기대도 덩달아 커진 것 같은데요. 일단 상향 조정되고 있는 수치 이게 0.1% 2%마다 일자리 개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관심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성장률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바뀔까요? 대부분 지금 이제 한번 조정들을 해서 2.6% 내외 정도로 평균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많이 본 데가 IMF가 2.7%까지 보고 있지만
많이 올려도 3%까지는 좀 올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 봐도 올해 3% 이상으로 성장률을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오늘 이 연합뉴스의 보도가 이 경제성장률 3% 넘사벽,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뭐 도달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 3% 기준이 뭐길래 이렇게 관심을 갖나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요? 금융위기 이후, 그러니까 2008년 미국에서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갑자기 좀 급락을 했고요. 네. 평균적으로 잡아보면 2%대 후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3%라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좀 좋아지는 국면으로 넘어가는 어떤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제뉴스에서 GDP 또 경제성장률 보면 좀 낯선 단어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3% 이상을 기록합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좀 좋은 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사실은 수출, 뭐 반도체 또 건설 경기가 조금 1분기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추경도 지금 11조 가까이 돼 있어서 일자리도 꽤 마련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회복세로 방향을 턴하진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배경은 좀 어떻게 더 꼼꼼하게 봐야 될까요? 추경은 아직 이제 뭐 시행도 안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경제 성장률에 묻어나오긴 좀 어렵고요. 네. 최근에 수출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은 수출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출에서 수입을 뺀 우리가 이제 순수출이라고 그러죠. 그 네. 효과를 넣는데 수입이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늘어서 순수출 효과는 경제 성장률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 투자가 사실은 이제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효과들이 좀 뭐, 다 고려를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경제 성장세가 우리가 뭐 체감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많은 분들이 건설 관련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총량 관리라든지 여러 면에 돈줄을 조금 보수적으로 조우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건설 경기도 좀 떨어지게 될 것이고 또 DTI 강화를 하게 될 경우에도 전체적인 GDP에서도 꽤 많은 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면 사실은 이 정책이 좀 모순적이지 않나 이런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정부도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건축 경기를 죽일 경우 지금 1분기 GDP 1.1%포인트 중에 거의 대부분이 건설 투자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세가 약화될 그런 우려가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가계부채를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가계부채를 줄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갑자기 좀 위축시킨다든가 네. 뭐 이런 정책들은 좀 안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정부의 그런 고민들이 좀 보이는 대목이긴 합니다. 예, 뭐 보유세라든지 을에 기대했었던 어떤 좀 강력한 냉각 효과들은 안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눈치를 보는데 이런 딜레마가 있었군요. 일자리도 지금 오늘 2시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보여주면서 일자리 문제를 계속 강조했는데요. 이 추경이 실행이 되면 어느 정도 성장률이라든지 전체 규모의 효과를 좀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뭐 그 일자리 추경을 발표를 하면서 한 0.2%포인트 정도의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네. 이게 일자리 추경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뭐 행정상의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사람을 뽑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장 올해 그 효과가 좀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당장의 효과라기보다 좀 시차가 있는 효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추경 문제는 일단 그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앞서 뭐 수출이 많이 늘었지만 또 수입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 미중 경제 갈등에서 우리도 중간에 끼어있는 입장이었고요. 또 미국의 어떤 지금 환율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수입 관련된 FTA 관련된 부분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의외로 좀 수입도 많이 하고 수출은 줄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FTA 같은 변수들 봤을 때도 좀 난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한한령 문제죠. 사드 문제로부터 그렇게 비롯됐다고 하는 그 중국과의 어떤 교역 문제가 있고요. 네. 말씀하신 이제 한미 FTA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는 아직도 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여전히 둘 다 해소되지 않았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중국 쪽 수출이 마이너스가 좀 나와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률 네. 증가율이 많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중국 쪽 수출 비중이 한 25%, 미국이 10% 넘기 때문에 두 나라로 가는 수출이 만약에 좀 어려움이 처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기회가 네. 됩니다. 예, 이 빅2가 주고 있는 위기 상황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얘기도 계속 하셨는데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에 찬물은 끼얹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고 있지만 당장 규모 자체는 잡아야겠다라는 게 보입니다. 뭐 사실 딱히 이 명확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계부채 대책 좀 보완할 부분들 있을까요? 일단 총량관리제 도입이 으로 이제 가계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그 원칙적인 방향성은 좋은데 네. 이제 풍선 효과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우리가 제도권 밖에서의 어떤 대출이 늘어난다든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정부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을 좀 어중간하게 정책을 취했다가는 오히려 부작용만 늘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렵더라도 어려워지더라도 네. 가계부채를 줄이는 게 멀리 보면은 더 바람직한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부동산 건설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만 지금 가계부채라는 위기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 이제 일자리를 시현 방안으로 놓고서 뭐 오늘까지도 굉장히 그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되거나 중요한 원칙으로 꼭 염두에 두고서 추진돼야 될까요? 일단은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먼저 만드는 거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네. 민간 부분에서 했던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민간 부분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네. 공공 부분은 바람직한데 다만 이제 좀 더 일자리 정책이 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은 사실 정부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노조라든가 그다음 네. 기업이라든가 이런 파트하고 잘 협력을 해야 됩니다. 네. 대화도 많이 돼야 되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대타협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소통이라는 단어를 경제 이야기지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의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견도 생생경제 시간에 같이 소개하고 나눕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앞서 이야기드린 경제 성장률입니다. 명목 GDP라고 해서 숫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GDP, 달러로 표시가 되는데요. 1위는 역시 미국입니다. 일본은 3위고요. 우리나라는 10위입니다. 또 개인당, 국민당 GDP를 보면 그 순위가 조금 더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제 성장률, 경제 뉴스에 등장하는 복잡한 말이 아니고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 전체적인 성장의 크기가 일자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니고요. 또 성장률이 낮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가늠하고 그 방향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성장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경제 성장률, GDP 떠올리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거기서 빠트린 이야기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생경제일보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두 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뉴스. 네, 오후 3시 26분 32초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윤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긴축 신호다. 즉 돈 좀 다시 가지고 가겠다. 그럼 이자를 높이는 건데요.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네, 오늘 오전에 한은 창립 67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네. 이런 가능성 검토를 면밀히 해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네. 뭐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저금리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작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1.25%로 낮췄는데요. 그 이후 1년간 사상 최저 수준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이 총재가 최근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는데요. 지난 4월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5월에도 기준금리에 대해서 현재 수준에서 충분히 완화적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연히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채권 금리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 보통 통화정책 방향에 변화를 줄 경우에 중앙은행은 미리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거든요. 네네. 그러지 않으면 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이 총재의 발언이 일종의 시그널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완화가 아니라 긴축이다. 돈을 다시 가져가겠다.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바뀔 만큼 상황이 좋아졌나 싶습니다. 앞서 저희도 인터뷰했지만 성장률 봤을 때는 아직 회복세는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뭐 이 총재는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이라는 전제를 걸긴 했는데 네. 사실 어찌 보면 뭐 당연한 뭐 교과서적인 얘기이기도 한데요. 한은에서도 긴축을 시사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부연 설명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이런 말을 꺼냈다라는 데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뭐 특히 수출 같은 지표들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또 7월에 다시 높여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제 여기에 오는 13일, 14일에 미국 연준이 공개시장 회의를 엽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금리를 또 한 번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의식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금리 범위가 1에서 1.25%로 올라가는데요. 네. 그러니까 금리 상단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또 최근에 아파트 가격 굉장히 뭐 급등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으니 미리 좀 선제적으로 좀 차단해야겠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오른 금리에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네요. 새 정부가 예산안을 짜서 예산 요구안이 나왔는데요. 조금 늘었다 이런 평가도 있네요. 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서 제출한 2018년도 예산과 기금을 집계를 해보니까 총 424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거는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건데요. 7개 분야의 요구 예산이 늘었습니다. 우선 보건, 복지, 고용 분야에서 8.9% 증가했는데요. 뭐 보니까 이제 기초생활보장급여, 뭐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뭐 이런 의무지출이 늘어났고 또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또 일자리 창출이니까 고용 분야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육 분야, 그리고 연구개발, 그리고 국방, 뭐 외교통일, 공공질서 및 안전, 뭐 일반 및 집안 행정, 뭐 이런 분야의 요구 예산도 늘었습니다. 네. 반면에 사회 간접 자본 우리가 SOC라고 그러죠. 네. 이쪽의 요구 예산은 무려 15.5% 줄었는데요. 뭐 그동안 시설이 어느 정도 축적됐다라는 판단에 도로와 철도 쪽에서 좀 삭감이 됐고요. 문화체육 관광 분야 예산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시설 지원이 대충 마무리가 되면서 요구 예산이 줄었습니다. 뭐 이 밖에도 환경, 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뭐 농림수산식품 부분 요구 예산도 좀 감소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렇게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짜서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연말 쪽지 예산으로서 SOC 예산이 유명했는데 많이 줄었군요. 가계부채 대책 앞서도 얘기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높습니다. 네, 뭐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오늘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로 낸 것을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러니까 LTV라고 부르죠. 이거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인데 네. 이런 규제를 완화한 것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뭐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에 기자가 회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장관이 되면 LTV나 DTI 같은 규제 완화 연장 여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나 뭐 주택시장 뭐 아니면 대출 동기 뭐 지역별 계층별 여건 뭐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금융위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아무래도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으니까 이런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 이에 대한 의견 좀 엇갈리고 있긴 한데요. 뭐 오늘 한국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보니까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 네.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네.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LTV 상한을 10% 상향 조정한다고 가정을 하면 가계부채가 1,000원 감소할 때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는 15원 줄어들고 같은 수준으로 DTI 규제를 강화하면 22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건데요. 네.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가계부채가 10% 줄어들면 LTV를 강화했을 때 GDP는 1조 9천억원가량 그리고 DTI를 강화했을 때는 2조 7천억원가량 줄어든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은 급진적인 규제를 실행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좀 안정화되면 DTI 규제를 좀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예, 앞서 뭐 정부의 딜레마라고 소개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상과 권리금을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뭐 을지로나 명동, 강남, 영등포 이런 데 보면 이제 지하 상가에 상점이 있잖아요. 네. 대략 이제 서울시에 보면 25개 구역에 상점 2,700여 곳이 있는데 이곳의 임차권 양수와 양도를 서울시가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임차권 양수도를 허용하니까 불법 권리금이 생기면서 뭐 사회적 뭐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지하상가는 지난 70년대, 80년대 뭐 이럴 때 지하철 개통되고 뭐 방공 대피 시설 설치하고 이러면서 지하통과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하상가도 생겼던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역사가 한 40년 정도 되는 겁니다. 이제 한때는 이런 지하상가가 쇼핑 1번지로 꼽히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지하상가는 대부분 민간이 도로 하부를 개발해서 상가를 조성한 다음에 장기간 운영한 뒤에 서울시에 되돌려주는 기부채납 형태로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996년에 이제 지하상가가 다 반환이 됐는데 1998년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이 포함된 지하상가 관리 조례라는 걸 제정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년 동안 이렇게 임차권 양수, 양도 뭐 이런 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금지가 되면 점포가 만약에 빈다 이러면 이제 서울시가 회수해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새 주인을 찾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상인들 반발 뭐 상당히 심한데요.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의 경우에는 뭐 권리금 내고 장사 시작했는데 다른 상인에게 갖게 넘길 때에는 못 받게 되는 거니까 뭐 아무래도 억울하겠죠. 예, 이 권리금이라는 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한국은행의 긴축 시사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뭐 한은은 당장 긴축에 나서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실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이라는 게 아주 미묘한 차이로도 통화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말 한마디 한마디 뭐 표현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데 오늘 발언을 보니까 이제 슬슬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좀 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외 금리도 그렇고요.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정보가 되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 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이 전부 다 소비자의 입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관련 아이템을 자주 다루는 편인데요. 원가라는 말 잘 모르실 겁니다. 사실 경영이나 회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민 경제에서는 물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원가 얘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치킨 가격이나 각종 소비자 식료품 제품의 가격이 오를 때마다 나옵니다. 원가를 공개해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죠. 최근 경영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겨울부터 올해 5월까지 제품 가격을 올린 이 음료 업체 10곳 중에 8곳이 매출 원가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가도 낮아졌는데 가격을 올렸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건 시장 경제에서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과 또 설득이 탐탁치 않다면 또 상대적으로 개개인인 소비자들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는다면 그냥 둘 문제는 아니겠죠. 소비자 단체 협의들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김연화 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소비자들의 주머니 지갑 뭐 가벼워진다 계속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벌어들이는 돈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자꾸 네. 야금야금 지출이 늘어서 그렇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지금 네. 치킨, 음료수, 뭐 라면 심상치 않습니다. 네. 어떤 상황입니까?
최근에 그 통계청이 발표한 그 5월 소비자 물가 동향만 보더라도 네. 작년 5월과 비교해봤을 때 약 한 2%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혼란, 네. 그 다음에 또 19대 대선,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그 저성장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상승이 됐다는 거죠. 네네. 결국은 그 원인은 누가 다 짐을 안게 되느냐면은 서민들이 안게 된다는 네.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라면이라든가 뭐 치킨, 패스트푸드, 뭐 이런 음료 이런 것 등이 잇따라 가격이 계속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네. 17년 올해죠. 네. 6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 뭐 KFC라든가 뭐 또 아울러서 이 그 국민 간식인 이 치킨 네. 지난번에 그 BBQ가 올렸죠. BBQ가 네. 또 한 10% 가량 올린다고 해서 저희 소비자 단체 협의회에서 도대체 원가를 왜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시해봐라 해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제시하라고 했지만은 그 내용은 안 나왔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데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소비자한테 설득력 있는 이런 자료가 좀 나오고 또 그런 것이 좀 소비자들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정작으로 소비자 가격이 올릴 때는 잽싸게 네, 맞습니다. 바로 반영이 되지만은 원가가 인하가 되었을 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네. 그런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의 위치를 놓고 봤을 때 참 공평하지 않다 이런 생각 들으시는 분들 떠오를 텐데 문제는 그렇죠? 1위 업체가 슬그머니 올리면 네네. 2위, 3위 업체들이 이렇게 도미노처럼 올리거든요. 이걸 네. 두고서 몇몇 분들은 이거 사실상 담합을 좀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각 기업들이 이렇게 원재료비 인상이라든가 그 물류비,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해서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네, 치킨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저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그 물가감시센터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은 기업이 주장하는 이런 요인들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꼼수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가격 담합이라든가 과점 시장에 대한 가격 동조화 현상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저희가 성명서로서 또 밝힌 바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좀 정부도 가격 담합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 선두 마켓 시어가 큰 네. 이런 시장 점유율이 큰 가격 인상에 대해서 좀 신중히 좀 모니터링을 좀 해보고 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과연 이런 합리적인 결정인지를 지속적으로 정부도 좀 그 관심을 크게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직접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안 가르쳐줬다. 사실은 이게 원가를 그러니까 원가 상승을 근거로 자꾸 값을 올리는 건데요. 치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맹점만 네. 부담된다 얘기가 있고요. 원가 네. 공개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공개가 안 되던가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밝히고 있는 이 원가 상승의 이유는 거의 다가 원재료, 물류비, 인건비, 네. 요 판매 관리비 인상 때문이라고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공시되어 있는 이런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이제 기업들은 또 왜 이걸 못 밝히느냐 물으면은 영업 비밀이다. 영업 비밀이요? 네. 안 밝히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원가에 대한 투명성을 밝히는 데는 또 저희 소비자단체 협의회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이런 원가 상승에 대한 것을 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네. 이러한 투명한 뭐 자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소비자와 상생하는 이런 그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네. 이때까지 그런 신뢰성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에 있어서도 이러한 그 가격 인상 요인과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예, 단지 네. 비싸다라는 불만이 아니고요. 지금 네. 김연아 소비자단체협회 네. 물가감시센터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무시당한다 생각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기업이나 네. 판매자들이 여전히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문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어느 정도 이윤 추구는 당연히 기업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 이윤 창출하는 것이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납득이 가지 않는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최근에 뭐 일본의 경우도 보니까 아이스크림 회사가 25년 만에 가격을 인상하는데 네네. 아주 소비자들한테 깍듯하게 사과까지 하면서 네. 광고를 내보내기도 한 걸 보면은 네네.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소비자와 함께 가는 네. 이러한 사회가 조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 신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25년 만에 네. 100원 올리면서 사장까지 네. 이렇게 임직원이 서서 네. 고개를 깊숙이 그렇죠. 숙이는 예, 광고가 참 이상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사실은 이 이명박 정부 때도 관리 품목을 지정해서 엄격하게 좀 본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네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 그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눈치를 네. 보고 있다가 좀 혼란한 시기에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네. 결국 좀 제도나 정책 환경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원재료 및 인건비 상승, 뭐 물류비 상승 이유로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원가 절감 요인이 있을 때 가격 반영이 소비자에게 바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면서 뭐 전부 무지한 상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오히려 그 물가 상승 시기에 편승해서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이런 요인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개별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그 인상 요인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좀 정확한 네. 투명하고 정확한 그 내용을 공개를 좀 해주고요. 네. 또 기업들이 먼저 소비자에게 신뢰와 기업 윤리를 바탕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되면은 서로의 갈등 요인이 생기지 않으면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겨서 오히려 이러한 경제 안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선두적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업과 판매자도 좀 소비자를 파트너로 보는 시각이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지난달 대선 기간 중에도 모든 주권자는 소비자다 뭐 이렇게 네, 모토를 네. 내걸고 정책 관련 캠페인도 하셨는데요. 자, 네, 새 정부에 네. 좀 기대되는 소비자 관련 정책들 있습니까? 몇 가지 꼽아주시죠. 네, 물가 안정을 위한 그 대책으로서 참 그 중요한 거는 이 독과점 산업 구조하고 유통 구조 네.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되겠고요.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뭐 지금 이제 그 FTA도 되고 시장이 개방화됐기 때문에 네. 정부가 뭐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시장 구조가 왜곡되고 있는 부분, 네. 불공정한 부분 이런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체계가 있어야 되겠고요. 네. 또 저희 소비자단체는 이런 회원단체와 함께 이제 소비자 행정 체제 개편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이제 추진한 바 있고요. 네. 또 아울러서 이런 소비자 후생을 제외시키는 독과점 유통 특히 유통에 있어서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좀 감시하고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저희 소비자단체에서는 행동으로 좀 보여줘서 네.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면 세상이 변하듯이 네네.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전국 수백 개의 네. 소비자단체가 모여있죠.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김연화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앞서 물가 얘기했는데 장바구니 얘기 나오니까 또 귀를 더 쫑긋 세우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쌈짓돈이라고 하지만 이 개개의 소비하는 돈들이 더 중요한 가계에 영향력을 주는 경제 요소죠. 오늘도 싱싱하고 건강하고 또 배부른 장바구니 이야기 해주실 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파티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먹거리 또 맛있는 것들 갖다 놓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풍선을 갖다 놓고 하는데 좀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 풍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피디님 혹시 해피 벌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사에서만 봤고 사실 처음 봤습니다. 네, 이 젊은 층들 사이에서 요즘에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해피 벌룬은 말 그대로 풍선인데요. 네. 안에 공기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아산화질소가 주입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흡입하게 되면은 몸이 붕 뜨거나 몽롱해지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산화질소, 수술실에서 마취할 때 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일종의 이 아사나 지수를 한번 마시게 되면은 네. 순간적으로 환각 효과가 생기는데요. 네. 현행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이게 그 규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네. 원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용 보조 마취제 같은 데서 사용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반복해서 흡입하게 될 경우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아유, 해요. 네. 이렇게 위험한 물질인데 지금 규제 바깥에 있네요. 네, 그렇죠. 이 식약처나 환경부에서는 그래서 아사나 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이 흡입을 하거나 흡입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였고 네. 이거를 6월 중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네네. 또 식약처도 이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 차단 요청을 하고요. 행사장이나 유흥주점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해요. 네. 자, 제철 먹거리 맛있는 농산물, 해산물, 수산물들 드시면서 좀 즐겁게 어울리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텐데 이런 그렇죠. 것들 예, 위험하고 또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주변에도 경고 메시지 또 단속한다고 합니다. 경고 메시지 강력하게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좀 맛있는 먹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 제철 농수산물로 이제 바지락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 바지락. 네. 네, 바지락은 여러 조개들 가운데서도 가장 시원한 맛을 낸다고 해요. 네네. 이름이 호미로 갯벌을 긁을 때 조개들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바지락바지락 한다고 해서 붙여졌대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바지락 소식을 준비한 이유가 사실 따로 있는데요. 네. 바로 지난 5일 해수부가 세계 최초로 바지락 유전체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예,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해수부가 이 바지락 유전자까지 분석하고 있군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가 있겠네요? 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양식용 바지락 품종을 개량할 수도 있고요. 네. 바지락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 과학적 토대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 환경, 그 바다 환경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데 바지락의 면역 유전자를 연구해서 여름철 양식장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바지락 소비량이 세대 최대 국가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유전자 지도가 이래저래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바지락 제대로 알고 먹게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 음주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바지락 네. 아주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예, 이 술 드시는 분에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말 나온 김에 요즘 바지락 어떻습니까? 먹을 만한 철인가요? 네, 바지락이 4월에서 6월 사이 알을 품기 때문에 크고 맛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날씨가 워낙 일교차가 좀 크다 보니까 잘못하면 변질된 위험이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겠고요. 네. 구입하실 때는 상태가 꼭 신선한지 꼭 꼼꼼히 살피시고 조리하실 때도 잘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예, 변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들 중요한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사실 효능 얘기를 했는데요. 바지락 네. 좋은 점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바지락이 찜, 뭐 죽, 젓갈 빠질 곳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네. 이 효능이 풍부한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바지락 100g에 칼슘이 무려 80mg이나 들어있고요. 마그네슘은 계란의 5배나 되는 50mg 정도 들어있대요. 네. 피디님 눈밑 떨림 그런 거 없으세요? 가끔 있습니다. 이 눈밑 떨림이나 이 근육 경련이 있으신 분들에게 마그네슘이 꼭 필요한 성분이래요. 네. 그리고 또 생체 방어에 필요한 효소를 생산하는 구리도 130mg이나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네네. 몸에 좋은 바지락 좀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 음식 골고루 드시는 중에 좋은 철에는 꼭 바지락도 한번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도 알아봐야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장바구니 물가에서 열무와 양파 가격이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요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는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 더워요. 네. 그렇죠. 이 열무의 생육이 부진해진 반면에 또 이런 때 사람들은 시원한 열무김치나 열무국수 같은 음식들 많이 찾으시거든요. 네네.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또 양파도 고온이 계속되면서 잎이 조금씩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대요. 네네. 지금 중생종 양파가 자라나고 있는 시기인데 생육이 좋지 않아서 출하량은 전년보다 줄어들겠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중생종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주셨죠. 듣고 있으면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내려가는 품목은 어떤 건가요? 네, 반면에 내려가는 품목은 주키니, 호박과 이 토마토, 갈치 이렇게 세 가지 품목은 내려가겠어요. 네.
주키니 호박은 출하 지역이 경기도 여주에서부터 강원도 춘천과 화천 지방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토마토는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출하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한 5%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요가 여타 다른 여름 과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분산이 돼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갈치는 얼마 전에 제가 또 가격이 오르는 방법으로 한번 네. 소개해드렸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한기 여파로 아직까지 공급 물량은 좀 부족한데요. 그러나 이 반면에 날이 더워지면서 가정에서 구이나 조림으로 해먹는 수요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보 확인하시고 알뜰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본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8106님, 물가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서 요즘 날씨 너무 좋은데요. 대출도 좀 줄이고 적금도 하고 이런 바람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8864님은요, 물가 상승, 월급은 그 자리, 장보기 무섭고 풋고추에 된장 푹 찍어 먹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행복하게 먹으면 좋겠죠. 8864님께 원마우트 티켓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